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도가 올해 채무 감소로 확보한 예산의 대부분을 복지를 위해 쓰고 있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모두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것은 공산주의식 방법이고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경남의 복지는 가난한 서민에게 선별적으로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는데요. 서민 빨래방 지원 사업, 서민 자녀 장학금 확대, 경남형 기업 터렉 등 경남의 복지 사업이 벌써부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유영수가 만난 사람들에서는 거창군수 재선거 출마를 선언한 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 박근범 씨를 모시고 출마의 변을 비롯해 복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얼마 전까지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으로 근무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서부 경남 발전 프로젝트는 어떤 게 있습니까? 예, 그 홍준표 지사님께서는 서부 대개발의 컨트롤타워인 서부청사 개청을 시작으로 남북 내륙철도 착공, 그다음에 항로화산업 육성, 거창 승강기밸리 조성 등 진주 부흥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전략사업을 통해서 이대한 서부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남부 내륙철도 건설은 서부경남이 수도권과 2시간대로 거리를 단축을 시키고 지리산권과 남해안권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특히 서부시대를 열어갈 거창군의 항로화산업과 거창 승강기밸리 조성사업의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예. 그 거창 함양 산청 약칭 거암산 한방 항로화 산업에 거는 기대가 높은데 구체적인 비전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거창 함양 산청군의 지역 특성을 살린 항로화 산업은 해당 지역의 우수한 약용 식물을 1차 산업 형태로 방치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7년까지 42억 원이 투입이 되고 2019년까지는 5년간 총사업비 296억을 투입해서 항로화산업과 항로화산 항로화 휴양체험지구 조성 등 이러한 사업들이 조속히 시행됨에 따라서 거암산 인력지원센터 구축과 항로화 야공식물을 상품화시키고 이런 행정력을 총동원해가지고 우리 활기를 띨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박 국장께서는 진주 의료원 해결에 큰 역할을 했는데 진주 의료원 사태의 본질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먼저 드릴 말씀은 진주 의료원 사태와 관련해서 폐업을 하게 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슴이 아픕니다. 거기에 있던 우리 250여 명의 직원들이 직장을 잃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슴이 아프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경상남도 지사님이야 우리 복지보건국 전 직원들이 직원들에 대한 재취업 문제를 모두 다 걱정을 하였고 취업을 알선을 많이 해드렸던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진주 의료원 사태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진주 의료원은 공공성 상실입니다. 그리고 진주 의료원이 공공성을 상실하고 즉 노조가 인사권과 경영권을 관리를 하고 2012년도 당시에 279억 원의 부채가 쌓여가는데도 실제 우리 진주 의료원 노조원들은 진료비, 입원비, 병실료까지 전면 무료 또는 90%까지 감면을 받는 그런 실상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남도 말고 예. 경북 대구 예. 시립 그 의료원이죠. 예.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1위고 잘 된다는 그 이야기 들은 적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세요. 예. 얼마나 잘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대구 시립의료원이 우리 전국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운영을 잘한다. 경년 개선 평가를 하면은 대구 시립 김천 의료원이 1, 2가 나옵니다. 항상. 예.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은 마음을 함께 뭉친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원을 살리나 놓고 노조 활동도 해야 되고 내 권리를 줘야지.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건 맞지 않다. 그래서 벤치마킹도 우리가 진주 의료원도 의료원의 직원들도 벤치마킹을 대구 의료원 가서 듣고 김천도 갔었고 심지어는 거기에 있는 경영진까지 우리 진주 의료원을 모시고 탈바꿈을 한번 시켜보자. 그렇게
협의를 도출을 하니까 진주 의료원 측에서 필요 없다. 경영진을 모시고 오면은 우리 의료원은 문 닫아야 된다. 우리 다 쫓겨난다. 이런 식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대구 시립 의료원, 김천 의료원, 그게 경영진을 우리가 모시고 올라갔어요. 모시고 와갖고 경영 개선을 하려고 시도를 하니까 진주 의료원 측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분께서. 예. 노조에서. 노조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오지 못하고 결국은 적자가 눈덩이를 불어나면서 폐업을 하게 된 동기 제공을 자기들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홍준표 지사가 부임한 이후에도 예. 그런 제시를 했었네요. 아, 했죠. 해가지고도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그 당시에 노조원들과 대화를 할 때도 자, 여러분들이 의료원을 살려주십시오. 폐업만은 막아주십시오. 이런 구호를 가지고 지금 건의를 하고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는데 내가 내놓을 게 뭔지 내부터 내놔야 된다. 마음을 열면 통한다고 내는 마음을 닫아놓고 상대방 마음을 내가 훔치려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내 마음부터 열어라. 그리고 대화를 해라. 지사님하고.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제가 또다시 진주의료원 원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내려갔을 때도 충분하게 얘기했습니다. 자, 의료원만은 살리더라고 주장을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료원만 폐업만 막아주십시오. 해야지 아무 대안 제시도 않고 의료원 폐업을 막아주십시오. 주민들을 선도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답이 없다. 명분이 없지 않느냐. 이미 우리는 폐업이라는 것은 방침을 결정을 했는데 의료원 폐업이라는 것은 폐업을 했더라도 내일 다시 재신고를 하면 됩니다. 왜? 시설과 의료 인력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재신고가 병원이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폐업을 자기들은 영원히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충분하게 내가 설명을 하면서 당신들이 오늘 폐업해야 되겠어. 한 달 후에 다시 내가 재신고하면 된다. 경상도 의료원 재신고하면 된다. 또다시 할 수 있다. 경영 개선 안부터 만들어서 합의하자. 토론하자. 대화하자. 이렇게 한 것이 14번을 거쳐서 토론을 하고 대화를 했는데도 자기들이 모두 다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최종 5월 29일 날 13년 5월 29일 날 폐업을 하게 된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폐업한 이후에 예. 그 지방선거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방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신지 잘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예. 우리 홍준표 지사가 우리 국장님 앉은 그 자리에 앉아서 와서 대담을 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예, 예.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선거 결과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경남도뿐만 아니고 진주 지역에서 압도적인 건 아니면 68%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진주 지역에서 진짜 진주원을 폐업한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은 진주 시민들이 그런 표를 주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68%라는 지지를 진주 시민들도 받았기 때문에 명분도 분명하게 있고 어쩌면 경영 개선 차원에서 진주원을 폐업을 했는데 도민들한테 100% 준 게 얼마나 됩니까? 우리 서부 경남에 200억이 돈이 들어왔습니다. 진주 의료원을 폐업을 하고 그렇죠. 13년부터 금년까지 200억의 돈이 들어왔습니다. 서부 경남에 진주 산청 함양 거창 합전 남해 하동 지역에 200억이라는 돈을 진주 의료원 폐업을 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불편을 줄까 싶어서 200억이라는 돈을 우리 서부 경남에 투자를 했습니다. 지사님께서. 그러나 지사님은 서민 복지에 대해서는 항상 서민으로 서민 복지에서는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주 의료원이 있든 없든 진주 의료원 폐업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우리 서부 경남에 투자를 하실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당초 보고도 그래드리고 이걸 함으로써 우리 서부 경남의 지역 주민들이 의료원을 이용하던 분들이 다소의 애로사항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러한 애로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시군보건소나 응급의료기관을 활용한 서민 의료대책을 수립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매년 50억씩 해서 지금 20억을 200억을 지금 우리 경남에다가 서부 경남에다가 투입을 했습니다. 예. 하여튼 그 당시에 그 진주의료원 원장님으로 가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장님으로 가가지고 폐업을 했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폐업을 한 이후에 지금 본인이 그 당시 힘 많이 들었겠지만은도 지금 예.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예, 저는 예. 뭐 처음이나 예. 처음에 제가 임명을 진주의료원 원장 권한대행을 발령을 받고 그 내려갈 때부터 각오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누가 해도 한 번은 해야 될, 겪어야 될 사기다. 이 업무를 저한테 주어졌다는 것은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 생활 중에 제일 힘든 과정일 수도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폐업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려운 폐업을 추진했는데 현재 앞에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으로는 어려운 직원들이 직장을 잃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우리 경남 도민을 크게 우리 경남 도민을 위해서는 어려운 폐업은 정당했고 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후회하는 건 없죠?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예. 예. 자, 진주 의료원에 대해서 예. 서상하게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또 복지보건국장 재직 시 수많은 성공 일화를 예. 남기셨는데 작년 도민의 생명을 위협한 메르스 사태 당시 상황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보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 우리 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사망자도 많이 발생을 했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복지국장이라는 이 자리가 각종 전염병 업무를 담당을 하고 또 노인들에 대한 복지사업, 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 다양하게 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월 31일 날 저희들이 5월 28일 날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 날 이틀 후에 저희들이 경상남도 메르스 대책 본부를 구성을 하고 정부의 감염병 이해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 체계를 갖춰서 비상 대책 본부를 24시간 체제로 전환을 시키고 경남에 청정 메르스로부터 청정 지역이라는 것을 고수하려고 노력을 무던히 했는데도. 실질적으로 6월 12일 날 우리 경남에 서울 삼성병원 정형외과에 다녀오신 외래 환자로 다녀오신 조모 할머니께서 감염된 사실을 제가 6월 10일 24시에 알았습니다. 24시에 알아가지고 그 날짜로 바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병원도 고토 격리를 하면서 폐쇄를 시켰습니다. 의료진과 입원 환자 모두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용어가 고토격리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사태를 조기에 수습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우리 이제 경남도와 창원시 방역당국이 실질적으로 발빠른 대응을 했고 경상남도 의회나 또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쉽게 풀릴 수 있고 특히 의료기관, 의료인들 경상남도 의사회나 경상도 약사회 이런 분들이 적극적인 동참으로 메르스로부터 진짜 우리 경남이 안전할 수 있도록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경남이 메르스 환자 한 명으로 끝을 냈고 사망자 한 명 없이 마무리 잘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나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메르스는 감기입니다. 감기. 감기입니다. 실질적으로 홍콩 감기보다도 오히려 약한 그런 증상인데 이 부분이 왜 그러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사안이냐 이게 치료약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치료약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던 것이지 백신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치료약만 있었으면 쉽게 진압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 회장님도 잘 알겠지만 사스가 한번 왔었죠. 그다음에 신종플루가 왔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담당 과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신종플루는 타미플루라는 약이 항생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환자들이 발생해도 타미플루를 투여함으로써 진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메르스는 그런 약이 없었다는 것이 제일 문제점이고 이러한 신종질병이 앞으로도 2, 3년 주기로 계속 나타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인간이 자연을 파괴함으로써 자연이 이제는 인간을 공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낙타 침에서 발생된 상황이거든요. 예. 이 메르스라는 종균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자꾸만 자연을 파괴하니까 자연이 이제 갈 데가 없고 인간을 공격하는 그런 형태로 변이된 이러한 신종 질환이 발생함으로써 우리 전 국민에 대해서는 특히 정부의 보건 당국은 이런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학자들도 이런 부분에서는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경상남도뿐만 아니고 우리 거창군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 철저하게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적 공문단에서 조금 들은 말이 있는데 예.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만나보니까 상당히 무서워 보이는데, 예. 우리 박 국장은 뭐 의리가 있다. 예. 그 의리가 있다는데 어떤 의리가 있어가지고 의리가 있다는 그런 말이 많이 들는데 그거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예, 좀 그 뭐 예. 그런 이야기 좀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예. 우리 회장님도 남자고 예. 저도 남자입니다. 예. 우리가 연을 한번 맺으면은 예. 끝까지 가는 게 맞습니다. 배신을 하면 안 되고 저는 친구들도 참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 친구들도 많고 학교 친구들도 많고 또 조직에서 내가 한 보건복지 분야 우리 공무원들이 약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보건복지 공무원들이 약 2만 명 정도 되는데 처음에는 회장님 말씀한 대로 처음에 보면은 아 우리 국장님 가장님 저 얼굴도 좀 그렇게 좀 무섭게 생기고 이렇게 말도 톤이 크고 이렇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화를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한 분이다. 그리고 업무적으로는 내가 굉장히 많이 챙깁니다. 실질적으로 업무적으로는 업무적으로 일은 많이 시키는 대신에 그만큼 내가 인센티브를 부여했고 또 승진도 많이 시키더랬고 그런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솔직히 박복에 시달리면서도 승진하는 그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9급으로 시작해가지고 진짜 부의상급이 달면서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절대 부담을 주지 않고 내 스스로 일을 하면서 우리 같은 동료들 직원들이 나는 상하를 떠나서 밖에 나가면은 조직 내에 있을 때는 상하가 있지만 밖에 나가면은 서로가 보듬고 그래요. 진화적인 그런 행동을 보임으로써 의리의 사나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솔직히 부끄럽습니다만 그런 예, 이야기를 예. 좀 들은 적이 예, 있고 예. 그 이제 보건복지국장까지 하셨는데 예. 그 잠시 그 우리 지방자치제 의대 장안 한번 하셨지요. 뭐 동령 부시장 시절에 부시장. 예, 예. 45일간 시장 권한 대행을 했습니다. 했죠. 예, 예. 그 할 때 좀 힘든 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영이라는 것이 인구는 14만 명이 됩니다. 우리 그 창의 두 배 정도 되는데 예산은 그 당시 2013년도에 가니까 제가 가니까 예산이 4천억이었습니다. 어째 그렇습니까? 예,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창구는 인구 6만 5천에 예산이 4,300이었습니다. 예, 그렇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잘 아시면 통영이란 수산도시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통영이 수산도시는 아닙니다. 이제는. 예. 관광도시입니다. 전체 수입의 비율로, 100분율로 볼 때 관광수입의 5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수산분야는 30%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조선경기가 지금은 많이 떨어지지만은 조선이 약 한 15%, 나머지 5%는 강소농, 이런 특용작물,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예, 그 당시에 어려웠던 점을 이제 회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예, 사실은 제가 지방 근무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렇죠. 도에만 쭉 근무를 30년간 근무를 하다가 지방 근무는 장영군 보건소장을 2000년도에 1년간 하고 도에 바로 또 들어가서 도에서 계장과장을 하면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지방 업무는 처음을 시작을 했는데 통영에 가서 그런 부분에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저 자신이 내가 과연 이 종합행정을 잘 끌고 갈 수 있을지 시장님이 안 계신 동안에 내가 권한대행으로서 시정을 장악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사실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도 저는 쉽게 답하를 했고 습득을 했습니다. 사실은 뭐 좀 저 자신이 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업무적인 추진력이란 이런 것만 고집을 했지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부족한 점은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 아시겠지만 술을 사실은 체질적으로 먹지를 못합니다. 술을 잘 안 합니까? 잘 안 하는 게 아니고 체질적으로 아예 술을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술을 먹으면은 사실은 소주 반 잔만 먹어도 병원에 실려가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체질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술을 안 먹으니까 부시장이 권한대행을 하면서도 퇴근 후에는 집에 들어가서 내가 우리 직원들이 각종 업무 보고나 계획서를 이렇게 가지고 결제를 오면은 그걸 가지고 내 집에 와서 혼자서 공부를 합니다. 두 달 만에 업무 파악을 통영시 종합행정 업무를 파악을 다 했습니다. 거기에서 통영시 직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역대 시장님, 부시장님이 여러 분이 계시지만은 우리 박 부시장님처럼 업무를 빨리 파악하신 분은 없다. 대단한 분이다. 특히 기술직으로서 부시장을 오셨는데 이렇게 종합행정 업무를 빨리 파악하실 것은 우리도 몰랐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라는 것은 업무 파악하는데 시간이 두 달이라는 걸렸기 때문에 그 두 달 동안에 업무를 정확하게 집행을 해주고 시민들이
불편이 무엇인지, 시민들이 아파하는 게 무엇인지, 이거를 해결해 주는 게 지방의 단체장 아닙니까? 그걸 시장님이 안 계실 때 내가 원만하게 해줄 수 있는지, 이 자체를 고민을 했던 것이, 업무를 수행한 데는 어려움은 없었고, 사실은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면서 성숙한 이제 지방행정의 전문가, 롤 전문가 소리를 들은 그런 일화를 말씀을 그래요. 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야기를 네. 들어보니까 네. 통영 그 부시장 시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통영 부시장을 하면서 업무 파악이라든지 네. 거기도 공부가 많이 됐는 것 같네요. 아, 엄청나게 됐습니다. 네. 도에서는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보건 전문가니까, 보건사회복지 전문가니까, 분야가 도에는 잘 아시지만 국이 12개 국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 보건복지국, 산림환경국, 농경국, 이래 문화관국 이래 있는데, 어느 국장이든지 자기 분야만 원활하게 업무가 추진이 되지, 다 부서 업무는 잘 모릅니다. 이자로 갔다 옮겼다 이래 하니까 업무 파악을 하는 거고, 그래서 종합행정은 사실상 통영시에 가서 내가 업무를 완전히 습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영시의 직원들도 지금도 카톡 오고 문자도 오고 서로 뭐 여러 가지로 우리 개소식 때도 통영시의 직원들이 한 20명이 다져갔습니다. 실제 의리가 있는 사람이다. 네. 이러한 평가를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업무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어느 누구하고 해도 솔직히 뒤지고 싶지 않고 1등을 하고 싶은 마음이고, 뭐 여담입니다만은 내가 사무관이 39이 되면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사무관 시험을 쳤습니다. 행정안전부 교육을 받으면서 403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내가 전국 최우수를 했습니다. 최우수를 해가지고 시상금도 받고, 우리 김혁규 그 당시 지사님입니다. 지사님이 경상남도 챙기고 우리 도에서 전국 1등 한 사람이 나왔다 하는 그런 아침 전직원 조회 때 이야기를 하시면서 특별관리 해라. 인사 부서장한테 이런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했는데, 솔직히 사람이 하고자 하면은 못할 게 없습니다. 사람이 하고자 하면은 그걸 하기 싫어서 못하는 거지, 하고자 하면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도 본청에 들어가셔갖고 군수를 하시라고 하면은 합니다. 열정만 가지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중요하고 내가 진짜 사심 없는 국민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하고자 하면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퇴직을 3년 남겨놓고 나올 때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진짜 잘할 수 있을란지를 고민을 했는데, 다음에 또 이야기가 나오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동안에 고민을 했던 부분은 내가 진짜 국민들이 필요한 그런 군수가 될 수 있을란지 이 부분을 고민을 했던 것이지, 다른 거는 행정을 실행하고 집행하고 국민들을 바라보는 이런 거는 누구보다도 자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예. 자, 지금부터 이제 예. 거창 군수 출마와 관련한 질문을 예. 하고자 합니다. 예. 단독 지입적으로 예. 왜 거창 군수에 출마하게 되었습니까? 그 한 말씀 드립니다. 예, 그 당장 그 눈앞에 이제 문제가 된 거창 군의 행정 공백을 무엇으로 이게 메꿔야 할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용기 군수님이 잘 해가 나오셨지만은 이미 또 그런 불미스러운 일로 중도에 사태가 일어나는 바람에 어느 누구도 군수직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면은 하루빨리 행정을 하는 사람이 군수로 들어가서 실험이 아닌 실용 행정을 해야 되는데, 연습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과정이 또 오면은 2년이란 잔여 임기는 하루빨리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준비가 안 된 그런 것보다는 준비가 된 행정 전문가인 제가 군수로 하는 것도 괜찮겠다. 지역 주민에 대한 삶의 질을 하루빨리 살필 수 있는 그런 길이 저한테는 보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행정, 따뜻한 복지실을 뿌려야 할 그런 시간표가 다가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4.13 그런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저는 한 사람이 군수의 그 의지와 열정으로 한 지역의 그 운명과 역사를 바꿀 수 있다고 솔직히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진짜 같이 함께 열정적으로 지지를 해주신다면 저는 국민들한테 진짜 정치가가 아닌 행정가 공무원을 뽑는데 힘을 모아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공무원들이 승진하는 걸 보면은 예. 40, 한 3, 4세 빨리 하면은 예, 예. 사무관 답니다. 예, 예. 보건 직원 요즘 보면 거의 50
그렇습니다. 48세 이래야 되는데 예, 예. 39살에 예. 3억 원 달았다는 소리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예. 정말로 이 내용이 지금 기사로 나가면 박건범 국장, 국장 정도 올라가는 국장이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그렇습니다. 진짜 3억 원이 39세에 예. 정말 일찍 된 거네요. 예, 예. 굉장히 우리 같은 동기들보다 내가 한 5년 정도 앞서갖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예. 모든 것이 예. 국장까지 올라오면서 일반 우리 동기들하고 뭐 비교를 해서는 안 됐습니다만은 예. 승진이라는 것이 물론 간호도 따라야 되지만은 자기 노력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면은 반드시 우리 분들이 챙겨주신다. 저는 그걸 진짜 마음으로 알고 일만 보고 왔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그 부분에 예. 대해서 예. 현재 우리 후배 공무원들한테 예. 어떻게 하면 승진이 잘 되는지 간단하게 한 말씀 예, 해주시죠. 좋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도에 있을 때도 우리 직원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하는데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프로가 되어라. 그렇죠. 아마추어하고 프로하고 차이점이 뭐냐. 이걸 연구를 해라. 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프로하고 아마추어는 종이적으로 하나지만은 내한테 주어진 일을 회피를 한다든지 남의 손을 빌린다든지 이래서는 성공은 멀리 간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라. 하고자 하면은 못할 게 없다. 항상 그 주문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우리 후배들한테. 그래서 우리 거창군이나 우리 경남도나 후배들한테 저를 아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에 대해서는 우리 박 국장 따라갈 사람이 없다. 국장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과연 우리 직원이 몇 프로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비관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일에 대해서는 내 스스로 해야 됩니다. 직원들이 이런 걸 만들어주고 보고를 하는 거는 읽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나는 직접 제가 직원 때부터 해가지고 국장 때까지 내가 직접 이 시나리오나 보고서나 의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지사님한테 보고 내가 직접 만듭니다. 내가 직접 타이핑을 하고 내가 직접 만들어서 보고를 합니다. 왜? 내가 보고할 거는 내가 만들어야 내게 되지 직원들이 만들어주면 읽는 것밖에 안 됩니다. 특히 의회 보고서라든지 지사님한테 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사님이 엉뚱한 질문 많이 하십니다. 가시면은 보고와 관계없는 다른 걸 두 개, 세 개를 툭툭 던집니다. 아, 이놈은 이 분야에 진짜 필요한 놈인지 공부를 많이 하는지 못 하는지 이런 부분을 테스트 하시는 거는 모르겠지만 다양하게 많은 걸 많이 질문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통상적으로 한 건의 보고를 가지고 가면은 세 건, 네 건은 공부를 해 갑니다. 제가. 그래서 지사님이 이와 관련 없는 질문을 하시더라도 즉답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지사님한테 많은 점수를 받았고 승진을 이렇게 빨리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앞으로도 우리 후배님들도 진짜 지역 국민을 위한 그런 행정을 하고 도민을 위한 행정을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성공의 길은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도록 독려를 하고 싶습니다. 예,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그 거창 군수 출마와 관련해 홍준표 지사 등 많은 분들의 권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여론이 팽배한데 사실은 그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우리 뭐 구창 군수 출마가 내 개인적인 뭐 개인적으로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위에서 어느 분이 특정한 분이 가락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전체 양극이 다 맞아야 되고 그래서 홍준표 지사님뿐만 아니고 우리 실국장님 도청 1,500여 명이 모두 다 지지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힘을 얻고 그다음에 출향인 우리 고향 향후에 이런 분들이 모두 다 한번 해봐라. 이게 당신한테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군수 출마를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힘을 얻고 우리 도의 실국장님들도 모두 다 아침에 지사님 주재 실국원장 회의를 마치고 나서 실국장에 앉아서 하시는 말씀이 용기 군수님이 잘 우리 선배고 잘 해나오시지만 중간에 이렇게 중도 사퇴라는 이런 부분이 왔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 해도 군수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경남도 공무원들로 봐서는 그래도 공무원 출신이 군수를 하는 것이 일하기도 싫고 도움도 많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그 창에 거론되는 사람 중에서는 박 국장이 제일 거론이 많이 지역에서도 거론이 되고 우리 도에서도 박 국장을 거론을 많이 하는데 박 국장이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모두 그런
근거 아닌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10월 말에 고민하다가 10월 말경에 군수 출마의 뜻을 이제 지국장님들하고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렵겠지만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 다 그게 쉬운 길이 아니고 험난한 길이 될 수 있는데 과연 잘 해낼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주변에서는 또 우리 박 국장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그 부분을 충분한 군수 수행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사람 아니냐, 도의 인맥이라든지 중앙 인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 있으면서도 뭐 우리 기재부라든지 행안부라든지 복지부라든지 질병관리본부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는 농림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한 제가 인맥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런 쪽에 내가 힘을 얻어서 우리 거창의 발전을 진짜 어떻게 시킬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앞으로 또 회장님도 자문을 제가 구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이런 부분을 전체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 또 각종 직능단체 이런 분들한테 대화를 통해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답을 얻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거창 군수가 되면 예. 어떤 일들을 하고 싶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처음에 제가 내려왔을 때 12월 23일 날 출마 기자회견을 할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 당장에 우리가 내가 이래 거창한 공약들을 내세우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현재 국민들에 대한 애우가 아니다. 이래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우리 전임 군수가 세워놓은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 시행 중인 것도 있고 아직까지 시작하지 않은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꼭 마무리 지우는 것이 제가 역할이 아니냐. 그래야만이 지역 주민들한테, 국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사업들을 중도에 폐지한다든지 중단을 한다든지 이를 쓸 때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돌아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공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약이라면 꼭 그게 공약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이홍기 군수님이 하시던 사업을 마무리를 잘하는 게 국민에 대한 약속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중을 분명히 파악을 해서 이 부분을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실질 이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파악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적 집행,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뭐 낭비성이 있을 수도 있고 낭비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이라는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올해 약 4,500억, 4,400억 추경을 하면 4,5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거창군 예산이.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실질적으로 잘 좀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가지고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 그런 우리 군정의 펼치 나가야 되는데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연 올해 2016년도 예산은 이미 편성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편성에 대한 사업을 집행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군수가 4.13 총선을 치르고 보궐선거를 치르고 들어갔을 때 과연 그거를 어떤 식으로 재조정이 가능한지 그것도 사실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나하나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의 선택을 봐서 들어간다면은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 과정이라든지 불여불급한 예산이 있는지 또 경중을 따져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재검토할 것은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 각종 우리 정책 공약들을 만들어가는 것도 좋지만은 이미 실행하는 걸 마무리를 잘하는 것도 하나의 군정의 핵심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위에 이제 우리가 교육이라든지 문화, 뭐 산업, 농특산물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잘 정리 정돈해갖고 우리 국민들이 골고루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튼 여러 가지로 여튼 뭐 지역의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제가 듣고 메모도 많이 해놨습니다만은 하나하나 점검을 하고 검토를 해서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뭐 입장 곤란하시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무시무 하면은 우리 거창에 지금 법조타운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법조타운은 이미 예. 우리 거창군 행정에서 예. 떠나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예. 만약에 예. 지금 군수가 돼가지고 예. 들어간다면 예. 이 진행되고 있는 이 법조타운을 대해서 어떻게 뭐 진행해야 될 건지 진행되고 예. 있습니다 이미. 예, 예, 예.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안 말씀하세요. 예, 그게 참 그 현안상인 중에 제일 큰 현안상인데 우리 회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국책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다면은 재검토도 필요하겠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실제 제가 거주하는 우리 아파트에서 보면 그게 보입니다. 보이는데 거기에 성산마을이라는 그 우리 나 한자 정착촌이 있어요. 내가 지금 나 정착촌에 가봤습니다. 업무를 담당 과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주변 환경 때문에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이름으로써 환경정비청에서 그걸 드러내고 거기다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이미 펜스를 치고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착공을 했는데 그걸 과연 옮기라 하면은 어떻게 어디까지 온 것이냐. 일개 하나의 군수가 지방자치단체 군수가 그걸 옮기고 안 옮기고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신성범 의원님이나 강석진 후보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아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예.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예. 저도 같은 내용입니다. 왜? 현재 후보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걸 옮기겠다. 아 그대로 추진하겠다.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래서 들어가서 법무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고 언론을 해서 진짜 이 지역이 학교 학습에 많은 문제가 있다면은 재검토가 해야 되죠. 그러나 그거는 저는 아니다고 판단이 서는 것이 과연 이 법조타운으로 인해 가지고 교도소라는 명칭 자체가 저는 좀 아직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법조타운으로 명칭을 통일해야 됩니다. 그 안에 검찰 법원 그다음에 법률구조공단 뭐 교도소든 구치소든 하나의 행정 시설입니다. 그거는 이게 다섯 개가 뭉쳐가지고 하나의 법조타운을 이루는데 그러면은 과연 그걸 그러면 옮기자 하는데 옮긴 데를 어디로 옮겼으면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저는 아니거든요.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물론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유치를 한 분들도 그만한 기대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는 좀 안 되고 그것을 가지고 대안을 찾자면은 그게 진짜 문제예요. 그만한 인센티브를 정부로 받아오면 됩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 그대로 유치가 된다면은 군수가 직접 나서 가지고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경상남도로부터 그만한 인센티브를 받아오겠습니다. 그것만은 내가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 부지를 이전하고 안 하고는 현재로서는 제가 드릴 답변은 아니라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자, 박근범 AB 후보의 지나온 삶의 발자취라고 할까요?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37년간의 공식 생활을 그 휴식 없는 그런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항상 그 팽팽한 긴장감으로 앞만 보고 달려온 숨가쁜 시간 속에서 나는 내 자신에게 진짜 책임과 의무를 강요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마치고 지금 생활해 보니까 엄청난 힘도 들 것이고 예. 우리 그 국민의 그 참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정말로 힘이 든다는 걸 절실하게 느끼죠.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어떻게 예. 하실 겁니까? 마음을. 예, 그 부분은 예. 제가 마음을 열면은 예.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가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먼저 열어야. 내 마음을 먼저 열어야 국민들이 내한테 오지. 내가 마음을 닫고 있는데 국민들 마음을 연락하면은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어르신들, 선후배, 우리 여성, 각계각층의 또 장애인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대화를 많이 해가지고 마음을 얻어야 되겠다. 대화를 하지 않으면은 마음을 상대방 마음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하고 현장을 뛰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자, 다음 질문은요. 예. 어디서 태어났으며 예. 또 초등학교는 어디서 나오고 중학교는 예. 어디서 나오고 예. 고등학교는 거창에도 좋은 학교가 많은데 예. 예. 왜 또 유학을 다른 학교로 갔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소상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 그 솔직히 그렇습니다. 고향부터 이야기해 보십시오. 고향은 우리 거창군 주상면 그 길이 예. 고대 마을입니다. 예.
거기에서 초등학교를 보혜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요즘 학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학교 예. 폐교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거창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 잘 대구에서 우리 회장님 오래 생활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집 형제가 5형제입니다. 예. 5형제로 태어나서 내후에 형님이 계시는데 형님하고 동생들은 다 거창에서 중고등학교를 다 다녔고 저만 사실은 제가 좀 우리 형제들 중에서도 제일 키도 크고 덩치도 큽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그때 좀 빠른 생활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공고가 기술 습득이라든지 취업이 잘 되니까 선호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우리 거창중학교에서 6명이 갔습니다. 세 사람은 연락이 됩니다. 지금도. 예, 예. 우리 또 선배님을 여기 국농소 예. 이장님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만났습니다. 인사하러 가가지고. 요즘 도움 좀 되겠네요. 아, 그럼요. 도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니까 형님 내가 대구 고등학교 공고 후배 아닙니까? 이렇게 한 게. 그래 멋이 좀 안면이 많더라. 유재하. 유재하라고 되십니다. 그 이래 있는데 실제 그 당시에는 공고가 좀 사실은 취업도 잘 되고 하니까 촌 우리 인으로서는 선호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특별한 동기는 없고 그게 간 동기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학교를 다니고 또 공무원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이 고등학교를 여기서 한다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많은 핸디캡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러시면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예. 그게 좀 뭐 이축되는 건 아닌데 우리 7위 동호회 우리 회원들하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니는 뭐 그때 여기 그 창서 우리하고 학교 같이 다니려고 할 때 다녔으면 좋았었겠는데 뭐 한다고 그때 공부 간다고 날뛰고 그래 6명이 갔거든요. 안 그래도 지난번에 동호회 모임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회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장단점은 있습니다. 있죠. 동물이라는 것이 참 좋습니다. 우리 창원에 있을 때 그 창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실제 식음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거기에 있으면서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이 기술직이니까 특히 이제 보건복지 쪽에 전문을 하다 보니까 일반 행정 쪽에는 내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 이래서 내가 경남대학에 다시 정식으로 내가 학교를 갔습니다. 행정학과를 선택하고 행정대학원은 법행정학과를 이제 석사를 취득을 했습니다. 박사를 하다가 수료를 했습니다. 논문을 지금 경남대 인터넷 도서관에 들어가면 내 논문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네 분 발표를 해야 되는데 두 분을 발표를 했습니다. 두 분 더 발표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니까 통영가고 마무리를 못지었고 진주 어려워 한다고 못했고 들어와서 하려고 하니까 메르스 터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두 분만 발표를 더 하면은 박사 학위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행정을 꼭 이론과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은 맞다. 저는 공부를 하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적으로 학문에 당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내가 여기에 있으면서도 반드시 그 부분만큼은 내가 꼭 이루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공수에 성공하시면은 예. 그 박사 공부를 그대로 또 하겠습니다. 예, 당연합니다. 이제 논문 두 분만 발표하면 되니까 두 분만 네 분 발표해야 돼. 두 분 했고 두 분만 발표하면 되니까 두 분 발표하는 거는 뭐 아무리 공수직이 바쁘더라도 그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공무원이 되기 전에 다른 예. 직장에 다닌 경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고 오직 내가 공무원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옥 한 길을 걸어왔는데 이걸 공무원 공직자라는 것이 진짜 다른 데 눈을 돌리면 하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럼 몇 살에 공무원이 됐습니까? 19살 했습니다. 19세 때? 예, 예. 20살이죠. 만 19세 했습니다. 그럼 그 당시 국방업무는 예. 했습니까? 군대 가기 전에 공무원 예. 시작했다가 예. 갔다 와서 다시 임용을 했죠. 공무원 시작. 군대는 어디서 어떻게 했습니까? 군대는 강원도 철원. 그 육군으로 갔습니까? 육군 보병을 갔습니다. 이야. 육군 보병을 가지고 강원도 포 산정호수 뒤에 지경리라는 곳에서 105mm 포 포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국방 업무는 그러면 당연히 잘. 아 그럼요, 잘했죠. 제가 사격도 잘했고, 사격도 잘했고. 그런데 오늘 예. 우리. 박근무 우리 국장님은 딴 거 부를 때 별로 안 웃는데 군대 얘기한 게 즐겁습니다. 군대가 내가 철원에 있을 때 참 재밌게 지냈습니다. 우리 동료들하고 선후배들하고 굉장히 참 내가 그게 그 28개월 했죠. 하면서도 상당히 그 당시에는 기억에 남는 것이 내가
일반 보병 무대는 보병이지만은 주특기가 750을 받았습니다. 병참입니다. 아, 병참입니다. 그럼 뭐 물건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예, 뭐 이게 군복, 신발, 그다음에 각종 비품, 그다음에 금빵, 식료품. 그러면 군대 군복을 좋은 거 좀 입어봤겠네. 아, 그럼요. 그래서 내가 그 군화 같은 것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좋은 거 주고 막 이래 한 기억이 나고 또 금빵도 오다가 막 독가촌에 내려주고 이래 한 그런 기억이 나는데 철원에 있을 때 참 군대 생활하면서 참 재미있었어요. 재미있게 지냈는데 우리 후배가 육군 중위로 왔더라고요. 우리 주상에 있는 후배인데 그 육군 중위로 왔더라고. 그분이 내가 그때 이제 병장을 달고 있었는데 병장을 달고서 내 동생 친구인데 자기도 내한테 안면이 있고 나도 안면이 있는데 그래 이제 뒤에 이제 며칠 있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이고 자기는 중위이고 우리는 일반 사병이니까 이제 소대장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일화도 있고 참 같이 그 밖에 나서 그 예박을 한 그런 또 재밌는 그것도 있고 참 여러 가지로 재미있게 많이 보냈는데 군대라는 것이 참 재밌습니다. 회장님 군대를 다녀오셨기 때문에 그때 좀 많이 맞았습니까?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뭐 선배들로부터 고참들로부터 뭐 기합을 받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다이어 나온 사람들 많이 맞았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저는 특별하신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게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가 맞을 짓을 하면은 저희들 군대 있을 때만도 일방적으로 왜 고참들이 기합을 주고 그런 건 많이 변화됐어요. 그렇습니다. 아, 그 당시만 예, 그 당시 우리 있으면 그리고 저는 업무적으로 또 특수한 지가입니까 그게 750을 받아가지고 각종 우리 사종 업무를 일사종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의 생활을 내 혼자 내 조수하고 사수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의 뭐 그런 건 없었죠. 뭐 군대 생활을 그러면 결국은 좀 편안하게 했다 그죠? 사실은 뭐 포대에서 포를 한번 안 만져보고 제대로 했죠. 포병 105mm 포병을 간 포대에 갔는데도 실질적으로 포를 한번 만져보지 못하고 제대로 했으니까 그게. 군대 생활은 편안하게 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요. 예. 그 특별한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꼭 그 취미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내 개인적인 사생활이 없었다. 그리고 주어진 일에만 매달려 왔기 때문에 주변에서 일병에 걸렸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실제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한테 들었고 지사님한테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보고 아침에 회의할 때 안돼 복지 중장들은 주말에 나오지 마. 네가 나오면은 마음이 개장 나와도 가장 나와야 되고 이런데 뭐로 나와 나오지 마. 이런 이야기가 실제 웃으면서 홍준표 지사가 하는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직원들하고 직원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러한 건 전혀 없습니다. 왜? 평일날 같은 데는 각종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도의 복지국장이라든지 관련 단체는 300개가 됩니다. 보건위생분야, 사회복지분야 이런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지사님이 뭔가시고 부의사님이 뭔가시고 국장이 나가서 인사 축사를 다 하신다 해야 되는데 그런 데 갔다 오면 실질적으로 일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결제를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오후에 잠시 들어와서 결제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나머지 내 개인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주말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월요일 아침 되면은 지사님 주제로 실구 권장 회의를 합니다. 매주 월요일은. 그러면은 내일 아침에 보고할 걸 오늘 공부를 스터디를 해야 내가 지사님한테 보고를 하지. 직원들이 만들어주고 읽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걸 만들기 위해서 내가 가서 토요일, 일요일든지 개인적인 사무도 다 보고 그 가서 보고할 것도 만들고 직접 만들어서 내가 마무리하고 저 집에 들어오는 그런 형태로 하루 일정을 보내기 때문에 주말도 보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취미라고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취미라고는 특별하게 없고 운동은 뭐 하면 운동이 있습니까? 운동은 사실상 뭐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테니스도 많이 쳤었고요. 초창기에 테니스도 많이 했었고 지금은 뭐 또 골프가 어떻게 보면은 뭐 고급 스포츠다, 뭐 사치성 스포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골프는 잘 못 칩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 민성 군수가 되면 그거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우리 언론인들 이런 분들이나 도의 시국장들이 뭐 골프도 배워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저도 이제 그 채는 사놓고 한 연습장에 가서 한
서너 번 연습은 해봤습니다. 그 외에는 뭐 특별한 지금 뭐 운동하는 게 지금 없습니다. 뭐 할 예.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예. 등산을 할 뭐, 없으십니다. 예, 없습니다. 예, 제가 봤을 깊디에 때는. 이제 등산을 가고 예. 이런 거지 예. 특별하게 뭐 제 취미 활동하는 것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거창 군수에 당선되면 예. 축하 자리가 있을 것인데 예. 그때 노래 한 곡을 한다면 예. 어떤 노래를 부르시겠습니까? 만약에. 사실은 감후원곡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예. 인생사에서 예. 중요한데 제가 감후원곡 자체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술을 먹지 못하고 감후도 잘 못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게 필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제 어차피 군수가 당선되고 나면은 여러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또 축하를 인사를 서로 상견례를 해야 되고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해야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우리 모 방송에서 보니까 김영삼 정책대는 선구자를 이렇게 잘 부르시더라고요. 잘 불렀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고향의 봄을 이렇게 부르셨는데 저는 우리 대면은 우리 회장님도 한번 모시고 그 장군의 공무원들하고 합창으로 고향의 봄을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고향의 봄을 예, 예. 부를 수 있을지 예, 예. 한번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 마음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예, 마음을 예. 얻어야 고향을 봄을 부르든지 예, 뭐 예. 뭘 하든지 하지. 예, 예. 그 마음을 못 얻으면은 안 됩니다. 맞습니다. 정말로 노래 예. 부를 수 없습니다. 예, 예, 예. 예. 그 홍준표 지사는 당당한 경남 시대가 캐치프레이즈입니다. 박근범 예비 후보의 캐치프레이즈는 무엇입니까? 예. 당당한 경남시대 이게 우리 도청 현관이라면 딱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집포리를 가면은 우리 살기 좋은 거창 풍요로운 거창 박근범이 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깊은 뜻이 많이 있습니다. 깊은 뜻은 따로 차후에 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하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살기가 좋은 곳이 우리 거창입니다. 여러 군데 많이 다녀봐도 저도 많이 다녀봅니다. 많이 다녀보는데 진짜 살기 좋습니다. 이거를 진짜 이대로 존치하고 보강해서 이대로 가행이 맞다. 풍요롭다. 아주 좋죠. 우리 거창이 얼마나 옛날부터 풍요롭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런 부분이 많이 퇴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하나하나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꼭 이제 부재로 연다면은 제가 복지 행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건강한 행정, 따뜻한 복지 이렇게 같이 가겠습니다. 복지 전문가라 가지고 네. 아무래도 우리 거창 네. 군민이 만약에 우리 박 후보가 당선이 되시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네. 제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느 부분보다도 내가 좀 많이 알고 관심이 많이 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예. 그 종교는 어떤 종교인지? 특별하게 종교는 믿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에는 자주 가고 이제 불자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사 모시죠. 제사 모시죠. 제사 모시는 사람들 거의 뭐 절에 가면 절하고 다. 그 이번에 이제 참 자꾸 한 저희 아버님도 뭐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절에 다 모셔놨습니다. 뭐 절에 원래 가셨을 건데요. 절에도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절에 또 모셔도 되는데 어머님도 또 연로하시고 이래서 동네 뒤에 절에다가 그 모셨습니다. 뒤에 예, 있죠. 예, 그래서 뭐 그렇게 모셔놨습니다. 예, 잘 하셨습니다. 예. 그 선거 때 여성표를 넣어야 하는데. 여성 유권자들에게 호감을 얻을 수 있는 공약이 있습니까? 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이 질문을 주셨는데도 실제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일 먼저는 이제 경제활성 여성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주거 환경, 교육, 복지 제도, 특히 여성 이제 보육 문제 이 부분이 이슈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교육 활성화는 뭐 지역의 인재와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점에서 저뿐만 아니고 모두 다 관심이 많을 겁니다. 그 미래에 대한 교육은 주요 과목의 이제 향력을 높이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창의력, 인성을 키우는 것이 중점을 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가 보면은 한국 교육의 학습, 뭐 학기말 시험 이런 것만 가지고 계속 평가를 하는데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시스템상 우리가 가야 될 것이고. 인성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인성 교육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교육 기관하고 충분하게 대화를 하고 또 그 협의를 하면은 이런 부분도 많이 이루어지려고 생각이 되고 특히 우리 거창이라는 것은 교육 도시 아닙니까? 교육 도시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지역 주민과 학부모님과 또 교육 기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서 좀 잘 풀어나가면은 지원을 분해서 해야 될 부분에서는 또 지원을 강화를 하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표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삶의 질 향상인데 여성들도 지금은 집에서 전업주부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해서 군에 들어가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의 선택을 받아서 군에 들어가면은 여성 쪽도 완전히 개방을 한다든지 여성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이런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 내 역할이다 이렇게 보고 그쪽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그분들하고 많은 뭐 협의 여성 단체가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거창 같은 데도 그렇죠. 여성 단체 쪽하고도 협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여성의 관리 능력을 그 보완해야 되냐 하는 것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검토를 철저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 단체나 이런 데 뭐 좀 많이 만나보셨습니까? 예, 뭐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꼭 만납니다. 각종 여성 단체 분들. 예, 예. 또 여성 단체도 중요하지만 우리 거창은 노인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떤 공약들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어르신들도 이제 실버 세대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건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고생을 하시고 고향을 잘 지켜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 있고 그래서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고생에 대한 애국 차원에서라도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여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 제 역할이다 보고 저는 도에서 복지보건국장을 했기 때문에 복지사각지도 해소를 위한 서민복지 7대 시책을 개발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 이 시책은 우리 홍준표 선생님이 저한테 아침 회의 때 야 복지국장 네 도시락 배달해봤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사님 도시락 배달은 제가 안 해봤고 도시락 배달 봉사는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야, 그러지 말고 도시락 배달 한번 해봐. 이런 말씀을 해. 그래서 내가 우리 복지보건국 4개과 실과장들을 아침에 회의를 하면서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복지보건국의 도시락 배달의 날로 정해서 실행을 하자.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 매주 수요일은 우리가 도시락 배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다니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홀로 노인. 그 당시에는 독거 노인이라고 했는데 지금 독거란 말을 잘해서 홀로 노인으로 명칭을 좀 제가 통일을 했습니다. 홀로 계시는 어르신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찾아낸 것이 7대 복지시책입니다. 그 안에 보면은 찾아가는 빨래방을 운영하고 빨래가 밀리가 있는 걸 우리 4.5톤 차를 내가 두 대를 구입을 해가지고 찾아다니면서 마을마다 부락마다 찾아다니면서 빨래를 수거해가지고 해주고 갖다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주거 환경 개선 쉽게 말해서 홀로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혼자 계시기 때문에 도배 장판이 곰팡이도 피고 습기가 차고 떨어지고 장판 다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가구당 50만 원을 지원해가지고 환경 개선을 해드리고 또 공동생활과정 홀로 어르신들이 말벗이 필요하니까 혼자 계시면 고독사가 많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5명 내지 6명을 함께 모아는 공동생활 거주시설을 만들어드렸습니다. 가구당 2천만 원씩 지원해가지고 가구당 2천만 원이 우리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노인들에 대한 안배 우리 애우 차원에서도 앞으로 활성화시켜야 되고 우리 거창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다음에 경로당 연계 안보전화. 경로당에서 오늘 할머니가 안 나왔는데 할아버지가 안 나왔는데 무슨 일이 있는지 전화를 해가지고 안부를 묻는 그런 시스템도 제가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노노케어.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는 한 달에 20만 원을 드립니다. 일주일에 4번 2시간씩 4번 나옵니다. 일주일에.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노노케어 쉽게 말해서 도시락도 배달해드리고 야쿠르트도 갖다 드리고 지역에 안부도 묻고 이러한 좀 건강한 노인들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노케어입니다. 그런 사업도 제가 했고 그 다음에 홀로 어르신 응급 안전 돌봄의 시스템 보급이라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건 의료행위입니다. 의료행위. 의료행위를 시군 보건소 보건지소에 보건요원들로 하여금 응급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응급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부분은 이제 공동생활 가정 설치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제도를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들의 고독사 예방과 기본적인 노후생활 안정에 많은 기여를 했다. 이렇게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이 부분에서도 앞으로 많은 투자를 할 겁니다. 전체 우리 경상남도 예산이 2조 5천억입니다. 2조 5천억. 35.8%에 해당이 되는데 앞으로 매년 3%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홍준표 지사님도 그렇고 시군에서도 그렇고 복지 예산은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제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이 부분의 논쟁은 지금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많은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실제 복지는 실제 필요한 사람한테 가는 것이 복지지 불필요한 사람한테 가는 건 복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 복지뿐만 아니고 문화교육 부분도 강화를 해야 되겠다. 그 창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시책들을 개발해가지고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어느 군수가 어느 군이든지 군수가 되면은 그런 것부터 먼저 챙겨야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거창에 지금 현재 예. 국민들 간의 갈등이 심합니다. 지금 예. 자 마지막인데요. 예. 앞으로 이제 뭐 군수가 되신다면은 우리 국민들과 잘 지내야 되죠. 아, 당연해요. 예. 잘 지내야 되는데 예. 군수가 당선되시면은 예. 우리 국민들 간에 어떻게 잘 지내고 해야 될지 예. 가장 고민일 텐데 예. 간단하게 한 말씀 해보시죠. 예, 저는 마음을 열겠습니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현장 행정 중심을 하면서 내 마음을 열겠습니다. 내 마음을 열면 국민들이 다가올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국민의 마음을 넣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닌데 그것이 내 아집이나 독선을 가지고 있을 때는 국민들이 내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열면 그분들이 분명히 올 것이다. 그래서 항상 대화의 문을 열고 대화를 통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동하면은 국민들하고 합은 반드시 오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오늘 우리 그 국장님이요 대담에 오기 전에 로타리에서 봤는데요. 조금 한 1시 약간 넘었을까? 예. 그 우리 거창에 있는 사람들이 군수 권한대행이 정말로 좀 마음에 안 열고 한다고 예. 도로 관광버스를 대질내갖고 가는 걸 목격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거기 뭐 군청 옆에 천막 쳐놓은 거 보셨죠? 예, 예. 천막을 철거해가지고 싣고 예. 도로 갔다 그럽니다. 예. 이런 문제점부터 예. 지금 권한대행이 뭐 자기들 말로는 잘못한다. 예. 이래가지고 막 지금 시끄럽습니다. 예. 빨리 지금 4.13 총선이 끝나고 그날 저기 끝나면 14일 날 출근하시죠?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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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부터 이제 이걸 예. 모든 걸 뭐 우리 갈등이 있는 것도 해결해야 예. 되는데 예. 정말로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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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참석해 예.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예. 거창 국민들께 한마디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2016년 병신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 행복을 기원을 드립니다. 올 한 해는 뜻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고 무엇보다도 이웃간 정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오붓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불러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총선이 60여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아직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강원도 횡성에서는 속초와 영양의 선거구가 묶일 경우 총선을 거부하겠다고 지역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도 의령, 함안, 합천 선거구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거암산 지역까지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 하루빨리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유영수가 만난 사람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